더러워져서, 위태로워져서, 망가져서, 아무도 와서 앉으려들지 않는 그런 의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사람이라면 너그러움 없고 강퍅하고 저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사납고 만나면 힘든 경우겠지요. 역시 사람 망가진 경우일 겁니다. 방심하면 망가지기 쉽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습니다. 판화가 이철수님의 글이었습니다. 방심하면 망가지기 쉽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신가요? 망가진 의자를 고치듯 망가진 사람을 고치려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걸까요? 스스로 고쳐보려고 나를 믿고 다짐을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을 해보려 노력해도 그것은 그저 나의 상처들을 잠시 덮어두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세상은 그런 우리를 한순간에 너무도 쉽게 망가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냈던 그분을 찾아야겠죠. 세상에서 다치고도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다시 세상으로 고침을 받으려 나가는 모습은 아닌가요? 잠잠히 내 안의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신날새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책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선택 또는 당연한 듯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람직한 역경에 대한 이론 중 잃을 게 없는 지점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잃을 게 없는 시점. 난독증을 가진 사람의 뇌를 스캔할 경우 출력되는 이미지는 기묘하게 보인다. 난독증 환자는 글을 읽고 단어들을 처리하는 뇌의 특정한 주요 부분의 회백지를 적게 갖고 있다. 이들은 그 영역에 원래 있어야 할 만큼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태아가 자궁 안에서 자랄 때 신경세포들은 뇌의 적절한 영역들로 이동하면서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각자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난독증 환자의 신경세포들은 때때로 그 과정에서 길을 잃고 잘못된 영역에 자리를 잡는다. 뇌에는 뇌심실계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뇌의 입구와 출구 기능을 한다. 읽기 장애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공항에서 길을 잃은 승객들처럼 신경세포가 이 뇌심실계 안에 막을 형성하고 있다. 뇌를 스캔해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동안 환자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신경 과학자는 그 작업에 뇌의 어떤 부분이 반응해서 활성화되는지를 관찰한다. 만약 난독증을 가진 사람에게 뇌를 스캔하는 동안 무엇인가를 읽게 하면 원래는 불이 켜져야 하는 부위에 불이 전혀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스캔 결과는 마치 정전이 된 도시의 항공사진처럼 보일 것이다. 난독증 환자는 무엇인가를 읽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뇌 오른쪽 반구, 즉 우뇌를 훨씬 많이 사용한다. 우뇌는 개념을 관장하는 영역으로 읽기와 같이 정확하고 엄격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맞지 않는 뇌 영역이다. 때때로 난독증 환자가 무엇인가를 읽을 때는 모든 단계가 지연된다. 마치 읽기를 담당한 뇌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미약하게 연결되어 통신하는 것처럼. 언어의 소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글자 하나를 빼거나 소리 하나를 뺐을 때 그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을 글자로 변환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난독증 연구원인 나딘 갭의 설명이다. 난독증이 있으면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한참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되면 유창하게 읽는데 장애가 되죠. 이어 독서 이해력에도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한 문장의 끝까지 도달할 때쯤에는 그 문장 처음이 뭐였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독증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은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학교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읽을 수가 없다면 많은 양의 글이 적힌 수학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문제지를 읽는데 2시간이나 걸린다면 사회 과목 시험은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보통은 8, 9살 때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나딘의 설명이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이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많이 겪은 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미 3년가량 그 아이는 어려움을 겪어왔을 테니까요. 아마 4살 때는 놀이터에서 잘 노는 멋진 아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모든 친구들은 읽기를 시작하는데 자기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좌절감에 빠지겠죠. 친구들은 자기를 멍청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부심이 똑 떨어지고 점점 침울해질 것입니다. 결국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은 반항하게 되고 그 때문에 청소년 교화소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뭔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서 읽기 능력은 무척 중요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난독증을 앓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단점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통적인 지식에서 보면 단점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피하지 않으면 단점은 당신을 더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시련 또는 역경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다음 몇 장에 걸쳐서 바람직한 역경이라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 개념은 UCLA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비오크와 엘리자베스 비오크가 생각해낸 것인데 이 개념은 약자가 어떻게 탁월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멋지면서도 잊을 수 없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보자.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이 합쳐서 1달러 10센트다. 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공은 얼마일까? 당신의 직관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아마 당신은 공이 10센트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틀린 답이다. 그렇지 않은가? 야구 방망이는 야구 공보다 1달러 더 비싸다. 만약 공이 10센트라면 방망이는 1달러 10센트여야 하고 따라서 합계를 넘는다. 정답은 5센트가 되어야 한다. 이 검사는 인지반응 검사라고 한다. 예일대학교 교수 셰인 프레데릭이 발명한 이 검사는 겉보기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즉 충동적인 대답을 넘어서 더욱 깊이 있고 분석적인 판단으로 넘어가는 능력을 측정한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다. 이 검사에서 점수를 높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문제를 조금 더 읽기 어렵게 만들면 된다. 심리학자 애덤 알터와 대니엘 오펜하이머는 몇 년 전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부생 집단과 함께 이 방법을 시험해 보았다. 두 사람은 먼저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보통의 방법으로 보게 했다. 학생들은 세 문제를 풀고 평균 1.9점을 받았다. 꽤 괜찮은 점수지만 MIT 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2.18보다는 확실히 떨어진다. 그 다음 알터와 오펜하이머는 그 검사의 문제지를 정말로 읽기 힘든 글꼴로 인쇄했다. 90%를 흐리게 하고 10포인트 크기의 이탈릭체 미리어드 프로 글꼴로 바꾼 것이다. 이번에는 평균 점수가 얼마나 나왔을까? 2.45였다. 학생들은 갑자기 MIT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보통 문제가 명확하고 단순하게 제시되었을 때 문제를 더 잘 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90%를 흐리게 한 10포인트 크기의 이탈릭체 글꼴을 읽기란 정말로 짜증난다. 이를 읽으려면 눈을 가늘게 뜨고 아마도 문장을 두 번은 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쯤까지 읽다 보면 도대체 어떤 망할 놈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인쇄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건지 궁금해할 것이다. 갑자기 질문을 읽는 게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추가적인 노력에는 보상이 따른다. 알터의 말처럼 문제를 술술 읽기 힘들게 만들면 사람들은 마주하고 있는 것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것이다. 그들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욱 깊이 있게 처리하거나 더욱 신중하게 생각한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경우에 사람들은 좀 더 힘들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장애물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알터와 오펜하이머는 이 문제를 읽기 어렵게 바꾸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났다. 난독증은 바람직한 장애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지를 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단 한 가지 묘한 사실을 제외하면 말이다. 성공한 기업가들 가운데 놀랄 만큼 많은 수가 난독증을 가지고 있다. 런던 시티대학교의 줄리 로건이 진행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 숫자는 대략 3분의 1에 이른다. 그 목록에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유명한 혁신가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몇 명만 거론하자면 영국의 억만장자 기업가인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과 그의 이름을 딴 증권중개회사의 창립자인 찰스 슈어브, 휴대전화의 선구자인 크레이그 맥코, 미국의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 창립자인 데이비드 닐먼, 기술 산업계의 거인 시스코의 CEO 존 체인버스, 킨코스의 창립자 폴 오팔리아 등이 난독증 환자다. 신경과학자 샤론 톰프스 쉴은 구성원 모두가 성공한 사업가인 저명한 대학 기부자들의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즉흥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학습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거의 절반이 손을 들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사실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창의적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평생을 읽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장애조차 이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이면서 더욱 흥미로운 가능성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굉장한 이점으로 입증된 역경을 겪으면서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난독증을 앓기를 바라는가? 두 번째의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데이비드 보이스는 일리노이 주에 있는 전원 지역의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는 다섯 남매의 장남이었고 부모는 공립학교 교사였다. 그의 어머니는 보이스가 어렸을 때 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는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곤 했다. 그는 3학년이 될 때까지 읽기를 시작할 수도 없었고 그 뒤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주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었다. 몇 년 후 그는 난독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신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일리노이의 농촌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시는 잘 읽는 능력을 성공을 위한 중요한 증표로 여기는 곳은 아니었다. 그는 결코 재미로 책을 읽지는 않았다. 지금도 그는 굳이 읽는다면 1년에 책 한 권을 겨우 읽을 것이다. 그는 움직이고 색깔이 있는 텔레비전을 본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그가 말하는 어휘들은 제한되어 있다. 그는 적은 수의 단어와 짧은 문장을 쓴다. 때때로 무엇인가를 큰 소리로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는 멈추고 느리게 한 글자씩 소리내 읽는다. 1년 반 전에 아내가 아이패드를 선물했습니다. 처음으로 컴퓨터 비슷한 장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 중 하나는 내가 입력하는 많은 단어들은 철자 검사 기능이 정확한 철자를 찾아주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보이스의 말이다. 추천 단어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말도 못할 지경이었죠. 보이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포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의 성적은 누더기 수준이었다. 그때 가족은 지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던 캘리포니아 남부로 이사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바깥에 나가서 나이 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었죠. 보이스는 회상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죠. 그 뒤 보이스는 한동안 은행에서 장부 담당으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카드 게임의 일종인 브리지를 즐겼다.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 아내는 내 미래에 대해 점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죠. 아내는 지역 대학교들의 브로셔와 팜플렛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 보이스는 법에 매혹됐던 어린 시절을 기억했고 로스쿨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오늘날 데이비드 보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법정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물론 로스쿨에서는 더욱더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런데 보이스는 주요 사건들에는 요약본이 있음을 발견했다. 대법원의 긴 견해를 한 페이지쯤으로 압축한 안내 자료였던 셈이다. 사람들은 로스쿨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유용했습니다. 라고 보이스는 말한다. 그는 또한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듣는 것은 내 평생 해오고 있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나는 잘 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사람들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들도 기억합니다. 보이스는 로스쿨 강의실에서 다른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노트를 하거나 끄적이는 데 열중해 있거나 혹은 백일몽으로 빠져들 때에도 똑바로 앉아 강의 내용을 듣는 데 집중하고 들은 내용을 똑똑히 기억하려고 했었다. 기억력은 그 상황에서 가공할 만한 도구였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읽어주던 책의 내용을 기억에 담아둘 때부터 기억하는 법을 연습해온 셈이었다. 동료 학생들은 필기를 하고 끄적거리고 꾸벅꾸벅 졸았다 깼다 하면서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 이들은 주의가 분산되어 있었지만 보이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그가 잘 읽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했던 방법들이 오히려 더욱 가치 있었던 것이다. 보이스는 변호사가 되었을 때 회사법 쪽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다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회사법은 산더미 같은 문서 속에 파묻혀 일해야 하며 특정 페이지에 있는 사소한 각주 하나의 중요성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소송 변호사가 됐다.
소송 변호사는 재빨리 판단해야 한다. 그는 해야 할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때때로 법정에서 뭔가를 읽다가 그의 뇌가 제때 처리할 수 없는 단어와 마주치면 머뭇거리기도 한다. 그럴 때는 말을 멈추고 철자 경연대회에 참가한 아이처럼 단어의 철자를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는다. 그건 어색하긴 하지만 진짜 문자라기보다는 기이한 것일 뿐이었다. 1990년대에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사팀을 이끌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는 계속해서 로그인을 로진으로 읽었다. 난독증 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였다. 그러나 그는 대질신문에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미묘한 뉘앙스, 미세한 얼버무림, 그 사람만의 독특한 단어 또는 뭔가를 드러내는 단어의 선택 하나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시간 전, 하루 전, 혹은 일주일 전의 증언에서 나온 무심코 흘리는 말이나 넌지시 시인하는 말 가운데 그가 듣고 뇌에 입력하고 기억하지 못할 것이란 없었다. 보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내가 더 빨리 읽을 수 있었다면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읽을 수가 없고 남의 말을 들음으로써 배우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를 기초 수준까지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척 강력합니다. 심리사건에서 판사와 배심원들은 그 누구도 사건의 주제에 관한 전문가가 될 만한 시간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강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맞상대는 학자 타입으로 쟁점에 대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석을 읽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되풀이에서 과도한 세부사항의 수렁에서 허우적댔다. 보이스는 그러지 않았다. 보이스는 그가 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남의 말을 정말로 잘 들어준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잘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읽는데 쉽게 익숙해진 아이는 계속해서 더 많이 읽게 되고 더욱 잘 읽게 된다. 그리고 결국엔 많은 것을 읽어야 하는 분야로 가게 된다. 타이거 우즈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은 나이에 비해 몸동작을 아주 잘 조절할 수 있었고 골프라는 게임이 그가 상상하던 것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골프 연습을 즐겼고 많은 양의 골프 연습을 좋아했기 때문에 더 잘하게 되고 선순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자본화 학습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강점들을 더욱 보강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잘하게 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역경은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CRT 질문 실험에서 알터와 오펜하이머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학생들이 박탈당한 것을 보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잘하게 만들었다. 이는 보이스가 듣는 방법을 배웠을 때 그가 한 일과 마찬가지의 방법이다. 그는 자신의 결점을 다른 것으로 보상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읽는 능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는 재빨리 움직이고 적응해야 했으며 주위 모든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짜내야 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학습은 자본화 학습이다. 이는 쉽고 분명하다. 만약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감을 가지고 있다면 합창단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반면 보상 학습은 정말로 힘들다.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는 동안에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그 말들을 재현하려면 자신의 한계와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안감과 굴욕감을 극복해야 한다. 단어들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집중해야 하며 성공적인 재현을 위해서는 당당해져야 한다. 심각한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단계를 마스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더 잘할 수 있다. 필요해서 배운 것은 쉽게 배우게 된 것보다 필연적으로 더욱 강력하기 때문이다.
마음 읽기. 가끔씩 내 마음을 몰라 오랫동안 고민하게 될 때가 있다. 일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내가 원한다고 느껴서 혹은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진심으로는 원하지 않았던 것 혹은 충분히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왜곡되고 나의 머리는 순간의 감정에 맞춰 멋대로 합리화시키곤 한다. 그런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끝없이 질문하게 된다. 무엇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일까?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답을 찾아본다. 그렇지만 애꿎게도 마음은 그 얼굴을 쉽게 내비치지 않는다. 그 진심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 시간이라는 대가를, 때론 고뇌와 번민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다. 마음의 진심을 찾는 일은 헝클어진 실뭉치를 풀어내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주의 깊은 집중력과 마음 한 가닥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때론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릴 때 찾아지기도 한다. 억지로 파헤치지 않고 귀를 기울인 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진심은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 모든 과정은 쉽지가 않다. 한 사람의 마음엔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그 넓고 복잡한 공간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가 C.S. 루이스는 거기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선명히 보일 때까지 보고 또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마음의 진심을 찾는 것엔 요령이나 순서로 짜여진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저 나의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들을 하나씩 옆으로 지우고 끝없는 관찰로 기다렸을 때 그 진심이라는 아이는 마침내 얼굴을 빼꼼 보여줄지도 모른다.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금을 모아 청각장애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딜라이트 보청기, 은평구 농아인협회에서 늘 도와주고 계시고요. 나눔 음악회에 찾아와 주셔서 또는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미래인 모든 아이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따뜻한 소리들을 들으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신날새 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신날새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후원 계좌, 나눔 음악회의 포스터, 매주 업로드되는 편지 내용,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새롭게 만나요.